미래를 열어가는 그린 뉴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우와. 이번 달에만 벌써 몇 번째 태풍인지 모르겠구나. 내가 어릴 적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예,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전례 없이 긴 장마 때문에 백성들이 큰 화를 입었지요. 걱정이구만. 참으로 걱정이야. 이대로 가다간 온전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어, 그러고 보니 전에 우리 마을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했었지? 그 사업은 잘 되고 있는가? 에휴, 그게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어째서? 제가 어? 반대했사옵니다. 자넨 호족 대표 팽부자 아닌가? 마을이 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주민들에겐 전혀 득될 것이 없사옵니다. 사업 수익도 전부 외지인들이 나눠먹을 거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 없사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이득이 없다라. 아닙니다. 주민에게도 득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공기가 맑아지면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같은 얘기는 이미 여러 번 들었소. 혹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마을에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주민들에게 투자 자금을 20년 동안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싸게 빌려드립니다. 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도 사용하고 주민들의 수익 창출도 도와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정책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마을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융자해주는 주민 참여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주주가 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오, 마을 주민들이 주주가 된다라. 또 뭐 다른 건 없어? 당근 더 있지요. 재생에너지 사업은 마을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옆마을 강원도 정선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정안풍력단지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호, 관광단지라. 그건 나도 생각 못했던 부분이군. 잘만하면 우리 마을이 크게 발전할 수 있겠소. 이복의 팽부자, 교정을 보아하니 이미 마음이 동한 것 같은데. 나도 그동안 신경을 많이 못 썼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네. 팽부자, 자네도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었으면 하는데 어떤가? 알겠사옵니다. 세세의 말을 찬찬히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세, 잘 모르고 막말했던 거 용서해 주시오.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만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